안녕하세요.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저희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힘든 영유아 가정을 위해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딸기 선생님 요리를 도와줘 프로그램은 가정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줌 실시간 회의로 진행되며 가정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기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요리 주제는 베이컨 주먹밥 만들기이며 선착순 50가족에 한해 무료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5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중앙 이러닝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아닌 중앙 이러닝 시스템을 통해 접수를 받는 이유는 중복 접수를 방지하기 위함이니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앙 이러닝 시스템 접수를 위해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의 회원가입 절차 및 프로그램 신청 방법을 영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사전에 시청하셔서 준비하시면 보다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신청 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며 1가구당 한 명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으로 신청하시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5월 14일 금요일 19시에 시작되고 신선도 유지를 위해 당일에 재료가 배포되므로 당일 재료 수령과 19시에 줌 접속이 가능하신 분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재료 수령과 19시 줌 접속이 어려운 경우 대기자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 신청이 완료된 분들의 한해 저희 직원이 별도로 전화를 드려 재료 수령 방법과 시간을 조율하여 재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당일 50가정에게 배포해야 하므로 현장 수령이 가능하신 분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내방하여 수령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프로그램은 줌 실시간 회의를 통해 진행되며 프로그램 운영하는 동안 신청하신 분들의 얼굴이 공개될 수 있으니 초상권 사용에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완료된 이후에는 요리재료가 담긴 보냉백과 그릇을 5월 20일 목요일까지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비대면 요리 프로그램 딸기 선생님 요리를 도와줘 프로그램은 지난 4월 30일에 1회 진행되었고 앞으로 이번을 포함하여 2회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기 위해 1가구당 1회 참여로 제한하고 있으니 한번 참여하신 분들은 이번 신청 기간에는 다른 분들에게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